모듈의 이전인 비즈니스 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아젠다로서는 기본적으로 BRM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레디버 BRM의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통한 그 실습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활동들에 있어서 권한을 실행하는 룰은 필요합니다. 회사별로 정책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을 살펴보자면 의사결정을 위한 규칙, 그리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증 규칙,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규칙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UI라든지 아니면 권한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화면이라든지 환경 설정 값은 좋겠다라는 레코멘드 규칙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계산 규칙, 그리고 경고 규칙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이와 같은 룰을 관리하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대부분 사람들 생각 안에 있죠.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면 그 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야 하죠. 두 번째로 그 노하우들을 엑셀이나 다른 워드 문서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프로세스에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화돼서 관리가 되는 경향, 그리고 버전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의 규칙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규칙들을 프로그램으로 코딩화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많은 내용들이 어떤 규칙이 변화가 되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어떻게 보면 IT 쪽에 가까운 상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RM, BPM에 통합된 이 룰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룰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SAP 레디버 BRM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BPM에 제공하는 그 기능의 특징은 SAP 레디버 CE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컴포짓 프로세스 안에서 룰 서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걸 웹 에디터나 룰 컴포저, 룰 매니지먼트, 룰 애널리틱스라는 각자의 툴을 통해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룰을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클립스 기반의 모델 중심의 룰을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버 CE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룰 매니지먼트는 레디버 BPM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에 이 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상관관계도 쉽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으로 가속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프로세스 비즈니스 이벤트를 위해서 룰 기반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프로세스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프로세스 오더,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청자가 요청하면 승인자가 승인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했을 경우, 리젝 반려했을 경우 다시 요청자가 재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자가 다시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되면 구매 오더가 생성되어지고
그 생성된 오더 번호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부 사용자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면 너무 많은 버딩이 가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면 총 그 승인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승인 없이 그냥 구매오더 생성을 해도 되고 아, 이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룰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BPM 안에 룰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안에 DRM 룰을 적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청자가 요청하면 룰 로직에 따라서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판단한 다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구매 오더를 생성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로직과 같이 승인자의 승인 요청을 받도록 합니다. 세이피 네디버 BRM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네디버 BRM의 핵심 기능은 룰을 기반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 룰 컴포저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룰을 점검하고 정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룰 컴포저와 룰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룰을 생성한 UI에서 바로 실행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종단 간의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즉 어느 누군가가 해당 룰에 대한 변화를 주었을 때 버전인 기능을 이용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저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룰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스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상황에 맞게끔 룰을 사용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기존에 IT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if와 then 조건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성하는 방식은 IT에 특화된 모습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특화된 모습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에어리어스 기능인데요. 구매 코드라는 IT적인 변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변수를 통해서 그 값이 피자이냐 그래서 그 물품의 수량이 3보다 크냐라는 서술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디시전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지정을 하여 그 최종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역시 MS 오피스의 엑셀과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f then 룰이라든지 디시전 테이블과 같은 패턴으로 구성하는 것 외에 플로우를 통해서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값이 들어왔는데 그 값의 의미는 이와 같고 그리고 이런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로 룰을 따라서 흘러간 결과가 그 다음 스텝의 인풋 값으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최종적인 플로우를 흐르고 났을 때 최종 그 룰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화된 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룰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통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테이블과 같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건값으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룰 모델러를 통해서 컨트롤 하시는 것보다 엑셀을 통해서 컨트롤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레이드를 주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재조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의 우선순위와 룰의 활성화 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떤 룰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 프라이어리티를 부여함으로써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해당 룰이 적용되도록 적용 활성 기간을 규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모션하는 일정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이런 이벤트가 가격 정책을 지원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룰입니다. 만드신 룰을 점검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없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한 룰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 디시전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룰의 조건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져 있는지 밸리데이션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룰을 아주 손쉽게 웹서비스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룰 컴포저에서 웹서비스 그리고 크리에이트 웹서비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웹서비스를 생성해 줍니다. 만든 룰을 생성, 삭제, 변경하기 위한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은 풀 권한으로 할 것인지 리드 온리 권한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룰마다 다른 접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룰 버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룰에 대한 데이터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룰을 삽입하는 경우에 이전 버전에 만들어져 있던 룰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룰과 이전 버전에 만들어진 룰을 비교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크하실 수 있는 기능도 아울러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IT 쪽에 도움이 없이는 이런 룰들을 관리하거나 로직을 설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담당자가 이와 같은 룰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버전들을 서로 비교하고 적합성을 검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직접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DRM 룰 엔진은 비록 작지만 실제 파일 시스템의 크기는 3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만은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JSE 기반의 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CU 환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집니다. 세이프티 메리버 BRM을 룰 모델링에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적으로 웹 서비스로 만들어서 해당 룰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BPM에 통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포지트 어플리케이션은 룰을 웹 서비스로 사용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도 웹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ABAP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룰 커넥터나 웹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EJB로서 해당 룰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DRM에 대한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